33만 명이 되었다. 도시를 확장할 때가 된 것이다. 저곳에 새로운 도시가 들어설 것이다. 이곳은 고밀도 지역이 될 것이므로 막대한 교통량이 발생할 것이다. 인터체인지를 많이 지어 교통량을 분산해 주어야 하지만 귀찮음으로 인터체인지 하나로 퉁치기로 결정했다. 글로벌형 인터체인지도 감당이 불가능한 통행량이므로 직결형 인터체인지가 유일한 해답이다. 직결형 인터체인지의 단점은 복잡하고 규모가 커서 도심을 관통할 때에는 미관상 좋지 않다는 점이다. 자칫 잘못하면 인터체인지로 인한 유격 때문에 도심이 분단된 듯한 느낌을 줄 수 있다. 분단의 아픔을 겪는 것은 우리 민족 하나로 충분하지 않을까. 평생 이런 헛소리 처음이군. 평행도구를 켜고 마이너스 10 깊이의 고속도로에 대해 45도 각도 7.5 높이의 고속도로 2차선을 지어준다. 십자 형태를 이루도록 45도 각도 0 높이로 한 쌍 더 지어준다. 매립된 고속도로에 대해 십자 형태를 이루도록 4차선 양방향 고속도로를 90도 각도 높이 15로 지어준다. 교체 도구를 선택한 뒤 가이드를 전부 끄고 도로의 형태를 미세 조정한다. 도로의 대칭이 일치하도록 도로의 길이를 기억하여 동일하게 지어주자. 기억하지 못해 다시 길이를 재는 모습이다. 그리드를 적극 활용하여 일종의 가이드로 이용하자. 도로 교체 도구에서 가이드를 모두 켜고 우클릭을 한 채 좌클릭으로 드래그를 하면 그 방향으로 도로의 방향이 바뀐다. 원하는 대로 도로의 모양이 잡히지 않자 이리저리 몸을 비트는 모습이다. 여기가 도심이 될 예정이라 조밀하게 짓지만 교회 짓거나
제2시로 활용할 것이라면 크게 지어주어야 예쁘다. 소음 공해를 줄이기 위해 방음벽은 반드시 설치해 주죠. 트럼펫형 제2시도 지어보자. 트럼펫형은 매우 간단하고 쉽기 때문에 설명이 없어도 쉬이 따라할 수 있을 것이다.
완성된 모습이다. 도시를 확장하였다. 이제는 1배속도 느려진다. 요 녀석은 잘 기능하고 있다.